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지역입니다. 제주의 환경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한라산과 함께 봉긋한 능선이 장관을 이루는 오름들. 그런데 우뚝 솟은 송전탑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처럼 현재 제주 곳곳에 설치된 송전탑은 모두 500여 개. 제주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주범들입니다. 경관 보전을 위해 송전탑을 뽑고 지중화하는 사업이 필수적이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좀 자연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지중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탐방객들의 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서도 적극적인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하수처리 구역 추가 확대도 절실합니다. 현재 제주 지역 하수처리 구역은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합니다.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면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낼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에서 정화해 지하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현무암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침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시설을 잘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한라산뿐만 아니라 오름과 곶자월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